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감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되었죠. 죽마고무입니다. 친구.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출생이지만 외가가 강릉이요. 권성동 의원 집이 강릉입니다. 그래서 외가에 놀러 가면은 권성동 의원하고 같이 죽마고무 친구입니다. 외가. 윤석열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생입니다. 지금 63세 GD,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제20대 대선 당선입니다. 본가는 파평 윤씨입니다. 서울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27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으며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제43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으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이재명 후보의 0.73%포인트 앞선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초로 개표 진행 99%를 넘긴 후에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2위인 이재명 후보와 가장 낮은 차이인 0.73%포인트 차로 당선되었다. 출생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입니다. 성북군, 부자 말이에요. 자, 성별 남자, 국적 대한민국,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본가는 파평, 직업은 대통령 당선인, 경력은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3대 검찰총장, 부모는 윤기중, 모는 최성자, 형제는 여동생 윤신원, 배우자는 김건희, 종교는 천주교 세례명 암브로로시오, 정당 국민의힘,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제두 번째로 당선된 서울대학교 출신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신 대통령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될 것이며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에 이어 네 번째로 정권 교체를 통해 집권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2022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다. 그런데 뭐, 그 지금 저게 있죠. 그뭐 집무실 이전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집무실은 이전 오늘부터 이전해서 5월 10일 날에 취임하는데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청와대, 경북궁 그 청와대는 이제 다 개방돼서 관광지로 변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되겠습니다. 용산궁, 뭐 하늘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족관계는 융덕진, 이거 강아 최씨, 윤지홍, 할아버지들입니다. 윗대 윤덕진, 윤지홍, 윤상현, 윤호병, 할아버지가 윤호병이에요. 그 아버지가 윤기중 이렇게 되었습니다. 윤씨는 여동생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간이 오빠가 김건희 여사 오빠겠죠. 윤석열 후보는 그 형제간이 두 명입니다. 동생하고 윤석열 장남이네요. 장남 형이 없어요. 형도 없고. 동생, 가족 관계가 간단합니다. 이 형제간이 두 명입니다. 여동생 윤신원만 있고, 아들 한 명, 딸 아들, 형제간 두 명. 외로운 그런 가족 관계예요.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자연 GT죠. 경자연 무자월 경진일 개미십니다. 신은 미시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운수는 6.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진 정사 무오 대운 무술 대운입니다. 경진은 개강일주죠. 그래서 성질이 결백하고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합니다. 이 경진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운이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운이 나쁘면 그냥 밑바닥이고 이렇죠. 그런데 대운이 뭐 천연부터 신강사주예요. 경금은 오를요인데 가강 강직한데 금이 뭐두 개가 있고 토가 또 생해주고 겨울에 태어나 이 사주는 겨울 출생이니까 목화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초년에 35세까지 임묘진 목운이 도왔는데 이래 그 천간에 금 비견 대운을 볼것 같으면은 15세까지 기축대운 이때는 뭐 정이니까 신강이니 괜찮은데 16세 경인대운은 비견 편재예요. 그래서 비견의 편재를 신앙한 사주에 극하고 오니까 부친덕이 없거나 여자로 손자할 수 있고 이때는 불발이다. 26제 신묘대운도 급제 정제 급제가 정제를 치잖아요. 궁급 정제 되니까 불발이야. 하여튼 재물대운인데 초년에 대기를 하지만 이게 다 불발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대에 다니면서 전두환 대통령 모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10년간 검사가 안 됐어요. 그 구수 만에 검사 구수하고 10번째 검사가 됐습니다. 자, 36세 임진대운은 식신편인이니까 이대운 또 편인의 식신을 극하고 오면서 이대운 또 불발이에요. 다 불발이에요. 그래서 46세 계사대운에 대박 납니다. 사순유. 계수는 상간이지만 무계합파. 아버지 자리 무자. 무계합파되면서 간성이 되고 사하는 편간이에요. 그래서 46세부터 대박나고 50세 사하대운에 결혼을 합니다. 늦게 김근희사하고. 그래서 지금은 56세 갑오대운은 편재정관 최고대운이죠. 편재는 사업상 이익이 많고 정관은 가정이 원만하고 정직 성실하고 얼굴이 미남이 되고 좌우충이 되지만은 이 충은 일신이 약간 불완전하지만은 정관이니까 대기를 합니다. 이 사주는 계관격도 되고 상관 삼합 국도 형성되어 있어요. 신자진 수국. 상관격은 학자나 교사,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있는데 이 자가 장성살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는 거예요. 자, 장성살은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로 오르고 관계의 출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관상관이 있으니까 부모하고 처가 완전하지 못해요. 이 사주는 처자가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결혼이 늦었고 연주에 경자 상관이 있어요. 시주에도 개미씨 같으면 상관이에요. 그러면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지금. 그이 사주는 자식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주에 만약에 양인이나 급제가 도우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상간 삼합되고 그 양인 급제가 없어요. 상간은 좋지가 않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정인이 들어오면 좋은데 토가 물이 많은 사주, 이 사주가 신자진 수구 삼합대 물바다인 물바다. 그러면은 정력이 좋아요. 상관격은 또 물군도 대물이야. 얼굴도 미남이에요. 물이 많으면 상관은 상관이라는 것은 학자입니다. 학자 예술 타인을 얕보고 좀 성격이 교만해요. 이 상관은 그러면 정인이 들어오면 좋아요. 욕심이 많은 건데 상관은. 상관은 좋지가 않은데 정인이 들어오면 좋아지는 거예요. 상관이 그 자식 자리에 개미씨 같으면은 상관 정인이요. 그리고 이 말년에 가면서 정인이 상관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은 정인이 있으면 그 상관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주는 월주에 상관이 있고 상관 삼합이 있어요. 그리고 시주에 상관이 있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상관 상진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정인이 도우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 같으면 정인이 있고 재성이 미토는 경금에서 재물창고입니다. 그럼 이 미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정인도 있고 을목 정제도 있고 정관도 있습니다. 그럼 미시면 이거는 극기합니다. 극기. 그 미시면은 이 사주는 대통령 사주예요. 대통령 사주다. 상관이 있는데 부모 을주에 부모 자리에 무토가 있습니다.
편의는 이그 무토 큰사는 수를 약간은 극해 주지만은 완벽하게 좋게는 할수 없어요. 상관은 약간은 이 편인 계문은 약간은 막아 상관을 약간 다스리지만은 정인이 도와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주에 정인이 있으니까 편인도 두 개가 있죠. 그래 두 가지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항상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원래 이제 경진 학자나 교사인데 경진 개강이 있고 장선살이 있으니까 검찰총장이 된 거예요. 법으로 가는 겁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원래 정관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이 있으면 이 상관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정인이 도와 있다. 그러면 항상 이준석 대표가 기사일주예요. 정인 편관이야. 그래서 이준석 대표 덕으로 당선될 수가 있었고 미토가 도우면 이거는 이 사주가 좋아집니다. 축토나 미토나 축토나 천을기인이죠. 그 개미시니까 이게 천을기인이 되는 겁니다. 그 작년에 신축년에 대통령 선출되었고 작년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토가 작년에 신축 축토가 상관하고 합되면서 이 상관이 기신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원래 이민년은 식신편제예요. 그러면 식신편제라는 건 항상 좋은 겁니다. 큰 사업을 할수 있어. 식신생재가 되면서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역마야. 그 외국에 관련된 일. 그러면 2월 달부터 3월 달에 대통령 당선되면서 원래 역마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겁니다. 청와대를. 그래서 큰 사업을 하면서 이전하는 거예요. 큰 재물을 만지면서 이전을 하는데 원래는 이동수가 있고 이 사주는 봄에 5월 달까지 재물이 도웁니다. 5월 달까지. 자, 2월 달에 큰 재물 운이 있었고 3월 달에 상관 정제니까 약간은 저축을 할수 있고 4월 달에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대기를 하고 5월 달에는 경을 합금 편관 정제 편관 5월 달은 갈력도 있고 재물도 도웁니다. 여름에는 갈력이 되기를 하고 봄에는 재물이 도우고 가을에는 뭐내 현재 보통이고 겨울은 또 보통이요. 그래서 대운이 워낙 잘 도왔다. 65세까지 지금 63세죠. 정관 대운이니까 61세부터 정관 대운이에요. 그래서 명예 있고 권위가 있고 모든 일들이 다잘 되는 거예요. 이 대운에. 그래서 시주가 미시면은 이 미토 안에 모든 귀신이 있습니다. 천을기인이고. 그 말년에 지혜 있고 총명하고 모든 일들이 다 신이 도와줘요. 그 66세 을미 대운에 대박이요. 그리고 이 사주는 75세까지 대박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80세까지 대박입니다. 그 나머지 80세부터는 운세는 그때는 이제 보통이고 96세 무술 대운이 완전히 안 좋아져요. 개강 충 때리면은 안 좋아져. 그래서 80세까지는 갈력이 대박 났어요. 아니다. 아 80세까지 맞네. 그리고 나머지 뭐 신도 완전 90세부터 완전히 안 좋아지고 80세까지 갈록돼 75세까지 대박입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정관들 크게 대통령이 되고 66세부터 또 10년간 75세까지 크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이 사주는 하여튼 75세까지 56세부터 75세까지 대박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와대 이전 관계는 이그 사주가 뭐 자세히 볼건뭐 결혼은 좋지 않은데 뭐 김건희 여사가 병신 일주죠. 그래 편간 신금 신자진 수구 삼합 되면서 궁합이 큰 재물이 생기는 궁합이고 이런 궁합이 다시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하고는 이제 궁합을 보겠습니다만은. 권성동 의원이 같은 동갑이에요. 강릉 출신이죠. 권성동 지금 강릉의 국회의원인데 원내대표에 선출됐고 윤핵관입니다. 그 윤석열 대표하고 중마고요. 중마. 그 강릉이 윤석열 후보 외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갓집에 가서 둘이 뭐 만나서 공부도 하고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권성동 의원이 경자연의 경진월의 정예 일주죠.
본인들 궁합은 정간 정제 궁합이에요. 부부 궁합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남자 입장이야, 정간. 윤석열 후보가 여자 입장이죠. 이 궁합은 정제 일가의 주부로서 가사를 용서능대하게 잘 처리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후궁의 걱정이 없도록 할수 있어 여성과의 가연이다. 좋은 궁합이요. 그리고 정간 반드시 불길한 연분이라 할수 없어도 가정의 주도권이 처에게 옮기 쉽다. 따라서 처시하게 있을 수 있는 유약한 남성이라면 몰라도 성격이 강한 남성은 처와 쟁투를 일으키기 쉽다. 이 사주는 하여튼 권성동 의원이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제. 힘찬 남성의 매력은 없으며 너무 온순한 게 탈이나 여성적 본인의 인품과 마음씨 이하여 좋게 될수 있는 연분이다. 정간 모든 것을 맡겨도 조금도 불안하지 아니하는 대길한 연분이다. 지위 및 건강을 얻어 해로 동료의 맹세를 이루는 자가 많고 그 자녀에게도 경복이 있다는 가장 좋은 연분이다. 이거는 부부궁합이에요. 정간 정제궁합인데 이건 권성동 의원이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속궁합, 일지궁합은 진의 원진이에요. 다툼이 있어. 이 사주는 부모 약간 다툼입니다. 안 보면 또 보고 싶어. 이거는 떨어지지도 못해요. 이 궁합은. 부부 궁합이고 하여튼 좋은 궁합인데 같은 경자 조상 궁합은 보통이요. 그리고 부모님 궁합은 무자일주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신자진 수구 삼합국이 형성돼 가지고 괜찮은 궁합으로 되었고 봄에 출생했고 겨울에 출생해 가지고 조 궁합도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은 다툼이 있어요. 불안한 거 있고. 권성동 의원 그 사주를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경자연에 경진 올해 정해 일입니다. 63세죠. 대운수는 이 신사 임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대운입니다. 정해일주가 쥐띠 용달의 돼지 날이에요. 정하는 작은 촛불입니다. 그런데 사주에 이제 화가 좀 약해. 화생토 토생금 금성수 이거는 상관격이죠. 상관격인데 학자는 교사인데 경진개강이 있어요. 부모 자리에 부모님이 한가닥하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도 성질이 결벽하고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합니다. 사주 자체가 진의 운진살이 있어. 이 사주는 많이 다타. 그리고 자 도화가 있어요. 평간도화라 해가지고 이게 도화가 좋은 도화는 아니에요. 복록이 없어요. 복이 없어. 그런데 조상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할아버지가 이 사주는 할아버지가 부자고 권력이 막강한 할아버지예요. 권성동 의원 할아버지가 굉장히 막강한 할아버지예요. 부귀한 할아버지예요. 권력도 있고 부모님도 조금 재산이 있는 아버지고 부지런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신자진 수국 삼합이 돼 있네. 그래서 상관이 좋아졌네. 그래서 이제 편강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해자 정관이 일지가 정관이니까 뭐 처가 굉장히 미인이고 그 본인은 성질이 영민하고 인기응변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죠. 시력이 나쁘니까 물이 좀 많은 사주예요. 불이 다 꺼져가. 그래서 뭐 나무가 없어요. 나무나 불이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71세까지 운세가 되긴 한 걸로 나옵니다. 이 사주는. 초년부터 하목하운이 왔어요. 초년부터. 그 초년부터 되긴 하다. 그래서 71세까지 운세가 돼. 원래 운세가 대박 납니다. 이 사주는 원래 대박이야. 원래. 그래서 뭐하게 원래 이민년은 대운도 뭐 정화대운이죠. 비견대운. 이 사주는 형제 동료가 적어요. 그래서 62세부터 화가 부족한데 화대운이 되기라고 비견 정관대운이에요. 72세까지 갈록이 막강합니다. 원래 이민년은
정관, 정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죠. 원래 여자를 만나, 여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거예요, 그래, 원래. 임정합, 인애합, 여자 운이 도와 있어요. 명예 이익이 많고, 원래 배설이 대박 납니다, 원래. 그래서, 이사주는 원래 내연의 편관, 편인 합. 내연에도 대박이에요. 65, 66, 67, 68. 다 대박이에요. 71세까지 벼슬을 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대운을 볼것 같으면 1세부터 뭐 11세 신사대운은 편재, 급재, 초년부터 영만대 이동수가 있었어요, 어릴 때. 12세부터 임모대운은 정관, 비견. 이때 대박 납니다, 12세부터 합되면서. 자, 22세 개미대운의 편간 식신이에요. 이거 해몸이 사반, 이때도 좋고, 30세 갑신대운은 정인, 정재. 다 좋아요, 다 좋아. 자, 약간 질환이 있었고, 32세. 40세 을료대운은 편재. 재물이, 하여튼, 32세부터 재물운이 들어왔어요. 61세까지 재물운이었다. 52세 병술대운은 급재 상관. 요때 약간 파란만장해서 52세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급재 상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사주 일기격입니다. 일기격. 정해 이 자체가 일기예요. 일기. 일기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진 개강이 있고 아니면 사법 시험에 합격합니다. 시험에 일기격은 시험에 합격되죠.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도화가 있다. 도화성은 좋은 도화가 아닙니다. 이사주는 공망은 없고 그래서 원래 대박 나는 사주. 원래 운세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그리고 67세부터 더 좋아요. 이 사주가. 60대 후반부터 더 벼슬하는 사주입니다. 60 후반부터 벼슬한다. 저하고 궁합 좋네. 정해주. 윤석열 후보하고도 이제 궁합이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약간은 속궁합은 진흥 원진살 약간 마음 안에는 다툼이 약간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개강이니까 뭐 부귀가 극과 극이다. 그래서 대운이 좋으니까 일단은 71세까지 크게 부귀합니다. 원래 대박 나는 원래. 원래 뭐 어떤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원래. 개강은 경진, 임진, 무술, 경술 개강이에요. 개강이. 천을기는 이제 해유가 천을기이죠. 그래서 원래 널리 사회에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빨라요. 천을기 합되니까 원래 대박 난다. 원래는 천덕기인, 천을기인, 천덕기인, 천을기인, 월덕기인. 오늘 막 신이란 원래는 신이란 신다 도와줍니다. 천을기인이 원래 도왔고 합되고. 천덕기인 하늘에 덕이 있고 달에 월덕기인 달에 덕이 있어요. 그래서 혼성을 결합하면 만들어요. 원래는 뭐 형벌이나 도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운세 대박이다. 사가 임마고 원래 영만해. 그래서 약간 이동이 약간 있었습니다. 청와대 이동수가 있고 또 원내대표로 이동했죠. 도안데 이 편관도와라서 약간 복력이 초년에 약간 안 좋았다. 원래는 고신이 도왔네. 타양에 좀 가겠는데 원래.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고 개운법은 뭐좀 남쪽 반향 풍수는 남양집이 되길 합니다. 남양집이 되길 하고 남쪽 풍수가 좋은 풍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60년생이죠. 해두국 방향은 밤에 잘때 피해야 할 방향은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시끄러워요. 잠이 잘 나와. 그래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북쪽에 높은 산 풍수가 좋아요. 청와대 자리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국방부 자리도 괜찮아요. 하여튼 북쪽이 좀 높은 그런 풍수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좋은 정치를 해줄 겁니다.